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십니다.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열 너비 조절하시고요.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십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겠는데요.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굴림. 글꼴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G3셀에서요. 어, 참가 종목을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종목 뒤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한자 키 누르시면요. 참가 먼저 한자 변환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하시고, 변환하셔서 한자 변환을 하십니다. D4부터요, 음, F23까지를 선택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는데, 음, 0일 경우도 꼭 0이 표시되라고 하,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한 글자의 텍스트는 큰 따옴표 생략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음, A23부터 C2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연한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A4부터 C12. C12까지 선택, C22까지 선택, 홈, 홈에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23까지를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보겠습니다. C4부터요. 음, C15 영역을 선택하시고 체험 코드에서 K가 포함된 열에 대해서 포함된 열에 대해서 아 포함된 셀이네요. 하나의 셀에 대해서만 색깔을 채우는 거네요. 행이 아니라 그래서 어, C3부터 C15를 선택하시고 홈에서 음,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그다음 셀 강조 규칙에 포함이라고 텍스트 포함을 선택하시고요. 어떤 텍스트 K라고 입력합니다. K를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색깔로 채우라겠냐면 표준색의 노랑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서식에 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채용 코드에 K로, K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에는, 이제 K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이네요. 데이터에는, 음, 노란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3, 상위 3개 항목,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셔서 3개까지니까 항목을 선택하시고, 상, 상위 1 0개 항목의 값을 3으로 수정하시고 세개 항목에 대해서 큰 데이터 세 개만 찾아서 우리는 어,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셔서 글꼴을 굵은 기울인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굵은 기울인꼴에 그다음 표준 색깔 파랑으로 글자 색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은 국가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팀명은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그래서 국가명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팀명 이렇게 표시하래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PROPER 더블클릭 국가명을 선택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열어요. 그 다음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때는 M% 이제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팀명이 있는 D3을 선택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큰따옴표 묶어서 가로를 작성하는 거죠. 엔터 누르시면요 음,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필요하네요. 국가명은 첫 글자는 대문자, 팀명은 모두 어, 대문자, 그다음 가로로 묶어서 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와 그다음에 문자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직접 입력할 때는 큰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k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 여기서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의 회원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 j1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k포인트에 가서 신표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다. 87,000이라는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을 가지고, 어, 이름을, 회원명을 찾아오겠습니다. 브이룩커 어, lookup value는 조금 전에 구한 87,000을 첫 번째 열이 될수 있도록, k 포인트가 첫 번째 열이 될수 있도록 선택하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을 가져올 거니까 j12까지 선택.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라서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심표. 첫 번째 열에 가서 8700을 찾을 거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올 거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값 0이라고 넣으시거나 또는 폴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8700은 이성아입니다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총점의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를 구할까요? 이 16세래 어, 랭크점,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 총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총점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어, 순위는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 차수는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을 넣거나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1등이면 대상 이렇게 값을 나열할 겁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26세대 더블클릭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잖아요 그 값이 1등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등입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요 또 랭크 함수 쓰시는 것보다는 if부터 심표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2일 대신에 2로 바꿔요 2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혹시 3등입니까? 라고 3으로 바꾸시고요. 3이라면 우리는 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 큰 따옴표 열고 닫고 if에 대한 가로가 하나, 둘, 세번 쓰셨어요.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이 될 때까지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요. 1등, 2등, 3등까지만 뭐라고 표시가 되겠죠. 나머지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구하는 내용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업별 볼링 실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직업 왼쪽에 표사에 작성된 데이터에 학생을 찾을 거고요. 학생에 해당한 평균 점수를 구할 겁니다. 그럼 에버 e r a g e if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m 2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에버 e r a g e 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는 성별에 가서요 수식을 딱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네요.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성별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L23을 선택. 그다음 이건 수식이 복,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직업은 바뀌어야 하니까.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는 볼링 점수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되 얘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어, 네. 지금 뭔가가 값이 잘못 나왔데 아래까지 일단 수식을 복사해 볼 아, 성별이 아니었어요. 직업이었어요. 제가 뭔가 착각을 했어요. 함수 삽입에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가요. 직업에서 직업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확인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 그럼 직업별 학생, 주부, 직장인 해서 해당된 직업의 평균 실력이 구해졌어요. 이 값을 가지고요. 위쪽에 등급표에 가서 107.6은요. 120이 안 되시는데요. 그럼 초보입니다. 131인데요. 어, 131은 150이 안 되시네요. 그럼 중급입니다. 라고 실력을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쓰실 거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vlookup a l 밸류는 에버레지 잎을 통해서 구해 놨고요 참조하는 표는 등급표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데 등급표의 위치는 항상 그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첫 번째에 가서 찾고요두 번째 열에서 이 e. 심표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죠. 유사 일치 true값 선택하거나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어 아까 평균 점수에 볼링 평균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4번,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매 지역이 서울인,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함수가요, 음... SUMIF하고 COUNTIF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데 SUMIF S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AVERAGEIF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서울 지역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8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AVERAGEIF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는 음, 판매 지역에 가서요. 심표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조건을 내가 큰따옴표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법사 이용할까요? 그래서 레인지 음, 판매 지역에 갖고 조건은 서울이라는 조건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는 서울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다음 평균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 파, 판매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저희는 A3부터 F23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H3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음, 팀명을 선택하시고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월급여를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상여금을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기타수당을 선택하고 값에다가 각각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어,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도 표시할 거니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 확인 다시 합계 상여금도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에 평균 표시 형식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다시 어~ 합계 기타 수당도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에 가셔서요 평균값을 선 함수를 선택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어~ 선택하고 확인 확인 피벗테이블을 작성하셨고 스타일입니다. 어, 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테이블 스타일의 보통이라고 하면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색상을 찾으시면 되는데 연한 노랑의 피벗 스타일 보통 12를 클릭하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테이블이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있나 확인해 봤는데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표 1, 표 2,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 4에다가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 참조는 표 1에 가서 데이터 가져올 건데, 분명히 첫 번째 열이 될수 있도록 추가. 표 2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 표 3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어, 일치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문항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매크로를 기록을 해서 연결할까요? 비어 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총점을 구할 건데요. 총점은 등호 입력하시고 숏 더하기 프리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 건데요. 개발도구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고요. 단추를 G3부터 H5 영역에다가 Alt키 눌러서 3, 4, 5까지 드래그 합니다. 총점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총점을 지우시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총점이 구해지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음,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스타일 확인. A3부터 E3까지를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이 있고요. 황금색이라고 하니까 노란색 계열에 가셔서 황금색 강조색 4를 선택 인밀셀 클릭하셔서 범위 지정을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이제 셀 스타일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 어,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두 번째 있는 둥근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G7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G7, G7부터 H9까지 7,8,9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스타일을 좀 바꿔 보세요 다른 스타일로 그리고 나서 클릭하면 네 황금색 어, 셀 스타일 4번이 어, 강조색 4번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제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음 2사분기에 해당하는 수출 금액과 수익 금액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2사분기라고 하면요. 현재 데이터를 월과 수출 금액, 수익 금액. 2사분기면 4, 5, 6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4, 5, 6 선택하시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 종류를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에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우리는 2, 4분기 수출입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2, 4분기 수출이 편항이라고 입력하시고 범례는 아래쪽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에서 마우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가 있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테두리 스타일,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하나를 빠뜨린게 있나 봐요. 음, 수익금액, 꺾은 선형에 4월달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하나의 요소만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에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셨고 제시된 차트와 실습한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